이제 은돔벨레가 나폴리와 계약하고 있는 그런 지금 사진이 속보로 올라왔는데 네. 가는군요 임대로. 네, 일단 이제 이 은돔벨레가 임대를 떠난다는 네. 걸 사실은 뭐 계속 이제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은돔벨레가 팀을 찾다가 챔피언스리그를 원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뭐 예. 여러 팀들 중에서 챔피언스리그를 나갈 수 있는 나폴리를 원했고요. 예. 그리고 나폴리도 지금 이 파비안 루이스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파비안 루이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네네. 네. 그런 이제 나폴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은돔벨레를 데려오는 거고요. 이제 이 아마 이 계약의 조건이 은돔벨레 임대료 100만 유로. 네네. 그리고 완전 영입을 할 수 있는 나폴리의 영입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돔벨레가 잘하면 나폴리가 영입을 할 수 있는. 임대 후 완전 이적 조항.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의무 이적 조항이 아니라 나폴리의 선택 그렇죠. 이적 조항. 네네. 그게 이제 3천만 유로의 이적 조항을 달고 그리고 이제 나폴리로 갔다. 네. 네. 그러면 이 선수의 어떤 보조를 좀 토트넘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제 은돔벨레가 이 나폴리로 오게 됐냐. 결국에는 이 나폴리 입장에서는 이 수비라인 앞에 볼을 뿌려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이번 시즌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뛰어야 되는 역할이었거든요. 이번 시즌은. 네.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이 뒤에 있고 그 앞에 지엘린스키와 파비안 루이스. 창의적인 선수들이 앞선에서 뛰는 그러한 전략을 스팔레티 감독이 되게 구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파비안 루이스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뛰는 역할이었다면 은돔벨레가 파비안 루이스의 그 수비형 미드필더의 역할이 아니라 조금 더 앞선에서 뛰는 역할을 부여받게 될 거다. 네. 네.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만 짧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일단 뭐 김민재의 부담. 김민재의 어떤 은돔벨레가 왔을 때 어떤 수비 범위 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단하게만. 일단 은돔벨레가 네. 어제 저녁에 그 메디컬 테스트를 하러 들어가는 그런 영상이 또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은돔벨레 이적은 이제 확정적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김민재의 수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왜냐면 그 수비 라인 앞에 파비안 루이스는 기본적으로 뭐 앞선에서 이제 뛰는 역할을 이번 시즌에 그냥 나폴리에 남았다면 조금 더 앞선에서 뛰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 혹은 네. 수비형 미드필더의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파비안 루이스가 수비적인 가담도 열심히 해줍니다. 근데 은돔벨레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수비 가담. 아, 그렇죠. 네. 네. 수비 가담이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아, 김민재 수비가 더 힘들어질 그쵸. 수 있겠네요. 특히나 이제 그 만약에 네. 스팔레티 감독이 지엘린스키를 오른쪽 은돔벨레를 왼쪽 미드필더로 쓴다? 그러면 김민재 바로 앞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김민재의 수비 부담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렇습니다. 아마도 은돔벨레를 왼쪽에서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나폴리의 주된 공격 방향이 왼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은돔벨레가 볼이 많이 소유되는 지점에서 자신의 이제 장점인 창의적인 패스를 활용하려면 왼쪽에서 뛰어야겠죠. 네네. 오른쪽보다는. 그렇죠. 그래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은돔벨레가 뛰게 된다면 은돔벨레도 공격적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왼쪽 풀백인 후이도 공격적으로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오. 이제 이미 이제 나폴리 에이스 취급을 벌써 받고 있는 흡이차 그 선수도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수가 왼쪽에 다 몰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당연히 지금 1라운드 때도 수비 범위가 꽤 넓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비 범위가 더 넓어질 거다. 네.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은돔벨레가 주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예, 예. 네. 뭐 교체 자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로테 자원이고. 그리고 그냥 파비안 루이스의 이제 대체자라고 보기보단 네네. 직접적인 대체자는 팀에 원래 있었던 로보트카가 아마 할 거고 네. 그 백업이 은돔벨레가 될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나폴리 그 이탈리아 현지에서 나온 소식도 은돔벨레를 나폴리가 영입한 건 뭐 잘하면 좋겠지만 잘해서 영입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임대했다가 한 시즌 땜빵 그런 느낌으로 영입을 하는 거다. 네. 나는 이제 이야기들이 많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은돔벨레가 이제 나폴리로 왔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선수도 왔어요. 라스파도리. 네네네. 라스파도리가 또 나폴리에 왔습니다. 네, 라스파도리는 그 세컨드 스트라이커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선수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면 더더욱 은돔벨레는 주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어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이 최전방 공격수 오시멘의 바로 밑에서 뛰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거고 이 라스파도리의 영입도 지금 나폴리에게 아주 중요한 게 네. 이번 시즌 나폴리가
공격수들이 꽤 떠났거든요. 특히나 근 한 5년간 핵심 선수였던 인시니에와 메르텐스가 동시에 떠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누군가 메워야 되는데 인시니에 자리를 흡이차가 메웠다면 메르텐스 자리는 라스파도리가 메울 수 있다. 공격진이 많이 떠났기 때문에 이런 자원들이 굉장히 소중한데 이 선수는 뭐 충분히 어떻게 메꿀 그렇죠. 일단은 있는? 뭐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이고 네. 이탈리아 내에서도 아주 기대를 하고 있는 자원이고 하기 때문에 특히나 라스파도리가 사스홀로에서도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온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선수 또한 나폴리의 공격 강화에 있어서 네네. 매우 매우 중요한 선수다. 특히나 파비안 루이스까지 떠난 상황에서 공격적인 흐름을 좀 이어줄 수 있는 네. 그런 선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라스파도리의 영입도 매우 좋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하나 더 오피셜이 또 있습니다. 시메오네.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도 나폴리로 와요. 좀 빵빵한데? 네. 근데 그 선수는 네. 이제 주전은 아니고 최전방 공격수인 오시멘의 백업이거든요. 근데 시메오네 또한 꽤나 괜찮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감독 그 아빠 시메오네처럼 네. 아주 저돌적인 플레이를 하고 물론 이제 시메오네 감독과는 그 시메오네 감독이 선수 시절 때 했던 포지션과는 전혀 다르게 최전방 공격수이긴 하지만 시메오네 감독은 수비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미드필더 수비. 네네. 그런데 시메오네 아들은 최전방 공격수고 최전방 공격수 라인에서 공격적인 측면이 훨씬 더 뛰어난 선수예요. 저돌적으로 들어가고 아주 이제 저돌성을 가진 선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오반니 시메오네,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도 나폴리에 왔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뭐 나폴리의 영입 소식 급수로 좀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뭐 또 이제 공식적인 소식들 들어오면 역시 네. 뭐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이슈는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